효과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수에 사는 송지호님의 팬 김광성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아세요? 아, 네, 압니다. 아, 아시는 분이에요? 네네. 오, 진짜? 저는 송지호님의 팬미팅을 하거나 팬사인회를 하면 빠지지 않고 무조건 참여해요. 송지호님은 멀리에서 온 저를 항상 먼저 알아보고 늘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오늘도 완도에서 왔어요? 그럼 저는 대답하죠. 아니요, 여수에서 왔는데요. 어울린다, 어울린다. 야, 재밌다. 대단하다. 와. 그 다음 팬싸에서도 멀리서 온 저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인사해 줍니다. 오늘도 거제도에서 왔어요? 그럼 저는 또 대답합니다. 아니요, 여수에서 왔는데. 대단하다. 그 다음 팬미팅에서는 오늘도 진도에서 왔어요? 야, 그럼 진도 안 해. 그래도 어디 그 근처로 얼추 해. 어? 난 너무 놀랬던 게 지훈 누나가 홍콩 팬미팅 가서 I love Malaysia.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맞아. 뭐 어디서 뭘 하는지 맞아, 몰라. 맞아, 맞아. 지우다운 에피소드네요. 이거 뭐 인정하시는 거죠? 아, 인정합니다. 네. 아, 진짜 웃긴다. 자, 제가 하나 해도 콜백하지 않는 송지호. 아, 맞아, 이건 뭐. 몇 년 전에 지호 누님이 나왔던 영화 스텝입니다. 지호 누님 포함 영화 스태프 몇 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누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한참 동안 진동이 울리는데 받지 않길래 저도 모르게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어요. 바로 지석진 씨. 바로 지석진 씨. 야! 이게... 너! 그러니까 이게... 야, 너무하네! 야, 보고서! 이게... 보고서 안 받은 거야? 야, 끝까지 전화 받지 않던데 와. 지석진 형님이 이날 부재중종과 콜백 받았을까요? 아직도 못 받았지 뭐. 아직도 콜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우리 목격담들이 재밌는 게 많네요. 아, 그래, 아니, 그 만약 그랬으면은 그 술자리가 재밌어서 오빠 전화를 좀 이따가 해야지 하고서는 그러니까 술자리보다 지석진 씨가 재미없다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깨기 싫었던 거지, 그분이.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저 진짜 그런 적 없습니다. 인정이야, 불인정이야? 인정. 그럴 수 있지. 와. 그럴 수 있어요. 자.